제가 나올 때 박수 제일 많이 치시는 분은 사람푸대들이에요. 아, 지금 이 이야기 한 다음에 주는 건 박수 치는 거는 가짜고요. 제가 나올 때 예, 다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. 아, 이게 나올 때 박수도 안 치시고 다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. 집에 쌀 떨어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. 집에 쌀 떨어지신 분. 예, 그냥 굶으세요. 너무 많아요. 예, 한 두세 명 같으면 한 푸대 쓱 드리려고 그랬는데 고맙습니다. 제가 오늘 사회를 보게 되는데요. 진짜 너무 좋습니다. 공기도 좋고 제가 이렇게 평생 사회 보고 노래하고 방송하고 이러면서 여기처럼 이렇게 공기 좋고 딱 오니까 벌써 우리 고향 온 것 같아요. 여러분 하여튼 반갑고요. 제 소개는 잠시 후에 해드리기로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노래 한 곡 하려고 합니다. 노래 한 곡 할까요? 제가 뭐 한다고 그럴 때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질러주시기 그러면 선물을 무조건 하나씩 드려요. 노래 한 곡 할까요? 예. 그럼요. 그리고 웬만하면 여기 천막 밑에 계신 분 선물을 드릴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이 먹방마을 폐광문화축제 그냥 추억이 좀 새로워지는 듯 합니다. 이렇게 좋은 산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고요. 자,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또 사회적인 가수예요. 그래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앵콜이 나올 경우에는 제가 세 곡까지 할 수 있습니다. 원래는 두 곡만 하게 돼 있는데 앵콜이 나오면 세 곡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오늘 남진아가 제 이름이에요. 사회자인데요. 저는 본명이에요. 영양남과 25세손 남진아가 제 본명이고요. 태진아, 남진, 나오나 이분들이 너무 유명해져서 제가 그냥 이름이 흉내낸 것처럼 본명이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을 유학을 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미국에서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름은 제 이름이 앵콜이에요. 미국 이름이 뭐라고요? 예, 노래 한 곡 해보고 미국 이름을 불러드든지 박수 하여튼 제일 많이 치시는 분은 쌀을 한 푼에 드리든지 하여튼 뭔가 선물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 후에 시작하면 제가 가운데 가서 하고 일단은 밑에서 한 곡 할게요. 자, 오늘 산세 좋고 아주 그냥 인심 좋은 우리 먹방마을을 위해서 제가 삼수갑산 노래 한 곡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상철이 노래인데 박상철이는 못 오고 박상철이가 이제 좋아하는 후배인데 저한테 전화 왔어요. 형님 가서 이 노래 꼭 불러주라고. 그래서 제가 박상철이 대신 제가 불러드립니다. 삼수갑산 얼씨고 갑시다. 헤이! 자, 박수 치시는 분 제가 쌀 한 푼에 드린다고 그랬어요. 무대가 넓어서 좋다. 얼씨구! 삼수갑산 첩첩산 중 깊은 산 중에 어디에서 들리나 휘파람 소리 내 마음을 울린다. 진진해 우는 저 새들도 이내만 말까 깊은 산 중에 해는 중천인데 님 그리워 가운데로 와야 돼. 삼수갑산 첩첩산 중 깊은 산 중에 어디에서 불어나 배어리 바람 이내 마음을 울린다. 풍랑살 오라치는 지경겨울 푸른
꽃소나무는 깊은 산 중에 사연을 남겨라. 아, 님 그리워. 앞으로 여기 다섯 분은 끝날 때까지 집에 가지 말고 저랑 놀고 여기 다섯 분은 끝나고 저기 자전거 한 대씩 드릴게요. 아직 안 가요?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도 없는데 뭐. 할 일 많아요? 여기 다섯 분이니까 자전거 한 대씩 드릴게요. 오토바이 한 대씩 드릴게요. 아무거나 못 가져가?